SNS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인기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해 돈을 편취한 27살 A씨가 검거됐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 글을 게시했으며 60명으로부터 약 3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편취한 피해금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